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력한 드라마로 많은 분들의 인상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았던 김현진 씨부터 역시, 아, 여기도 나오시겠죠. 네. 자, 최대한 밀착하시고요. 역시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마음껏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바라보시고, 네. 그리고 왼쪽 네, 기자님들에게도 시선을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왼쪽입니다. 왼쪽 좀 봐주세요. 왼쪽입니다. 네. 충분히 마음껏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네,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손 넣으십니다,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네. 자, 어느 팀님 못지않게 아주 회시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뮤인 테뉴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맥크댁이 신소지섭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예! 강력한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소감 들어봅니다. 네, 어떤 소감을? 아니, 뭐, 대상 후보입니다. 아, 예. 드라마도 그렇고, 아, 예. 개인적으로도 후보 올린 것만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보다는 같이 출연한 저희 팀들이 많은 상을 좀 받았으면 굉장히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올해 드라마를 받는다면 더 좋을까요? 올해 드라마 훨씬 좋겠죠. 혹시 강력한 뭐 대형화가 있다면 어떤 드라마를 견제하고 계시는지 마음속으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다른 누구라고요? 붉은 달 푸르네. 거기가 강력하게 마음속에 좀 남는다. 아, 마이크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예 정인선님에게 마이크 좀 넘깁니다. 경단 아줌마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정단 아줌마로 함께하면서 또 소감과 팀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죠. 너무 재밌게 찍었던 작품이었고요. 저희부터 추위까지 함께 다 같이 견뎌냈는데 다행히 찌그리시는 분 아무도 없이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세미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손지섭 씨를 극중 캐릭터로 아주 너무 첫사랑의 그 남자잖아요. 소지섭 씨가 당신의 첫사랑의 캐릭터라고 알게 됐을 때 느낌이 아주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는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복장에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아, 오늘 네. 주목받고 싶은 복장으로. 옆에는 우리 또 멋진 남자분이시죠. 우리 강기영님. 네. 스타일이 너무 좋다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상식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MBC 드라마로 네디의 테리우스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 친한 KIS 동네 언니랑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한 육아 방법 예, 알려주십시오. 네. 아, 저는 아직 그 연기만 했을 뿐이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육아 방법은요. 손지섭 씨를 바라보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육아에서요? 네, 육아도 뭐. 저는 형을 보면 코코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 코코가 뭐죠? 네. 네? 아, 보여주십시오. 코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네, 연희 씨가 보여주십시오. 네. 나중에 지섭이 형님 대상 받으시면. 아, 그래요? 좋아요. 예. 공연하러 보시죠. 공연 보시죠. 만약에 올해 드라마를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뭔가 팀업을 보여주겠다. 제가 네. 대국민 공연, 네. 좋을까요? 예. 네. 네, 저희 테이블에서 코코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저 누구와 누구끼리? 제가 지섭이 형님과.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한 번 더 지섭 씨에게 드립니다. 제가 리드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받아주시고 지섭 네. 씨가 코코 받으시겠습니다. 네. 네, 해주면 받아야죠. 맞고 본인이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 뭘 하시겠습니까? 네, 공약. 이제 공약 공연을 잘 안 해서 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마지막 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곱 개를 성공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손지섭 씨. 일곱 개를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본인의 오늘 느낌이 강력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네. 타이트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전직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 연습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일곱 개 성공한 분 있으셨습니다. 누구라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과연 넘으실지. 일곱 개였나요? 네. 갑니다. 예.
연습합시다. 하나. 아우, 잡으면 네, 좋습니다. 네. 내가 안 올라가. 하. 아,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 드라마 팀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포즈 엔딩으로 남겨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랑이 같은 거 좋고. 네, 가운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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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네. 네, 앞으로 좀 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디, 예, 테리오스 팀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저희가 퇴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마의 모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약간의 여러 가지 스케줄 사정. 강력한 드라마로 많은 분들의 인상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았던 김재준 팀도 역시, 아, 여기도 나오시겠죠. 네. 자, 최대한 밀착하시고요. 역시,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마음껏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바라보시고, 네. 그리고 왼쪽, 네, 기자님들에게도 시선을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왼쪽입니다. 왼쪽 좀 봐주세요. 왼쪽입니다. 네. 충분히 마음껏 해주시고. 자, 오른쪽입니다. 네,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손 잡으시고 앞으로. 자, 오른쪽입니다. 네. 자, 오른쪽 못지않게 아주 회시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테리우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맥크댕이신 손지섭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예. 강력한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소감 들어봅니다. 야, 어떤 소감을? 아니, 뭐 대상 후보입니다. 아, 예. 드라마도 그렇고, 아, 예. 개인적으로도 후보 오는 것만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보다는 같이 출연한 저희 팀들이 많은 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굉장히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올해 드라마를 받는다면 더 좋을까요? 올해 드라마가 훨씬 좋겠죠. 혹시 강력한 뭐 대형마가 있다면 어떤 드라마를 견제하고 계시는지 마음속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마음속에 들어오는 커다란 후라고요. 붉은 달풍에 거기가 강력하게 마음속에 좀 남는다. 아, 마이크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예 정인선님에게 마이크 좀 넘깁니다. 경단 아줌마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네. 경단 아줌마로 함께하면서 또 소감과 팀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저 얘기 알려주시죠. 너무 재밌게 찍었던 작품이었고요. 저희부터 추위까지 함께 다 같이 견뎌냈는데 다행히 찌그리시는 분 아무도 없이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세미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손지섭 씨를 극중 캐릭터로 아주 너무 첫사랑의 그 남자잖아요. 손지섭 씨가 당신의 첫사랑의 캐릭터라고 알게 됐을 때 느낌이 아주 굉장히 네, 네, 올해는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복장에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아, 오늘 주목받고 네. 싶은 복장으로. 옆에는 우리 또 멋진 남자분이시죠, 우리 강기영님. 네,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상식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MBC 드라마로 메리의 테리우스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 친한 KIS 동네 언니랑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한 육아 방법 예, 알려주십시오. 네. 아, 저는 아직 그 연기만 했을 뿐이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육아 방법은 연기. 손지섭 씨를 바라보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육아에서요? 네, 육아도 뭐 예. 저는 형 보면 코코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 코코가 뭐죠? 네. 네? 아, 보여주십시오. 코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네네, 보여주세요. 연희 씨가 보여주시면 아, 저기요. 아, 네. 나중에 지섭이 형님 대상 받으시면 아, 그래요. 좋아요. 예. 공연하라고 하시죠. 공연 보시죠. 만약에 올해 드라마를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뭔가 팀워크를 보여주겠다. 제가요? 대국민 공연. 네. 좋을까요? 네. 네, 저희 테이블에서 코코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전 누구와 누구끼리? 제가 지섭이 형님과 그렇죠. 네. 네. 마이크를 한 번 더 지섭 씨에게 드립니다. 제가 리드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받아주시고 지섭 씨가. 네.
코코 받으시겠습니까? 네. 예, 해주고 받아요. 아, 받고 본인이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 뭘 하시겠습니까? 네, 홍약. 이제 보여 같은 공연을 보면 잘 안 해서 네. 아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마지막 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곱 개를 성공하신 분 있으셨습니다. 손지섭 씨. 일곱 개를 성공하신 분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본인의 오늘 느낌이 강력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네. 아, 타이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직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뒤로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 연습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일곱 개 성공한 분 있으셨습니다. 누구라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과연 넘으실지. 일곱 개였나요? 네. 갑니다. 예. 연습 없이 하나. 아홉. 잡으면. 네, 좋습니다. 네. 얘가 안 올라가요? 아, 예.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 드라마 팀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호주 엔딩으로 남겨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랑이 같은 거 좋고. 네. 가운데. 왼쪽. 오른쪽. 네. 네, 앞으로 좀 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디, 네, 테리우스 팀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저희가 퇴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마의 모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약간의 여러 가지 스케줄 사